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 발품 부동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매물은 진영 동문 굿모닝힐 1단지 매물이 되겠고요. 28의 B타입의 급매로 나와 있는 2억 1000만 원짜리 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진영 굿모닝힐 동문 굿모닝힐에서 28B타입은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이 되겠고요. 동문 굿모닝힐이 24, 28A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28의 B타입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억 1000만에 나와 있는 매물 한번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문 굿모닝힐 1차입니다. 28의 B타입이 중층입니다. 중층이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타입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중층 전망이 좋고 조정도 가능한데 2억 1천만 원입니다. 사실 28의 B타입이 중층 정도가 이렇게 2억 1천만 원 정도에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낮은 가격,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실속 있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이 매물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위치나 이런 거 한번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요. 이게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고 이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안쪽이 남쪽이 되겠고요. 24평형이 요거 1단지 101동, 105동, 그리고 104동 이렇게 세 군데만 있는데 28의 B타입은요. 여기 보시면 약간 그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주황색도 아니고 네, 이 색깔인데 V자 형태로 돼 있는 요 동들의 마지막 꼭지점, 가장자리, 예, 가장자리, 제일 가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남동 내지는 남서, 정확하게 남향이 없어요. 28의 B타입은. 남동 아니면 남서, 남동, 남서, 뭐, 이렇게 뷰가 일단 나오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매물은 여기 107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107동에 4, 5라인의 중층이라서 뷰는 아주 멀리까지 이쪽에 그 이제 가수원이나 산이 이렇게 있어요. 꽤먼 거리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뷰가 나오기 때문에 막힘이 없이 뷰가 아주 상당히 잘 나오는 그리고 선호하는 타입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시면요. 일단 현관을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일단 쓰리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선호하는 이유가 이 부엌과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тан계가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부분이 흡사 한 30평 이상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의 그 주방 구조와 거실 요 넓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안쪽 방에는 드레스룸과 여기 욕실 그리고 파우더룸 이렇게 다 일단 완비는 돼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네, 요 타입이 28의 B타입이 주는 매력이 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 네, 1단지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107동 이동이죠. 이게 107동이에요. 107동 이동이고 안쪽 동이 이제 102동, 103동 그리고 24평형으로 구성된 104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106동 앞쪽에 있는 네, 놀이터 그리고 앞에 있는 정자 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진영 동문 1단지 28의 B타입의 107동 매물이 되겠고요. 107동의 중층에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전망이 아주 멀리까지 잘 나오고요. 선호하는 타입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억 1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28B타입의 가격대 중에서도 층수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가격대 매물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영 발품 부동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